초단 초점의 트리플 레이저를 갖춘 터치까지 되는 제품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우리 프리미어 5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초단 초점과 트리플 레이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단 초점이라 함은 벽과 가까운 거리에 놓는 것만으로도 대형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구면 미러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광경로를 거의 90도 이상 꺾어서 빛이 와서 벽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는 구조고요. 벽에서 한 43cm 정도만 띄워두면 100인치의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트리플 레이저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블루라이트, 파란색에다가 칼라휠이라는 이쪽에 셀로판지를 대신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셀로판지를 통과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셀로판지를 대서 바뀌는 빨간색보다 처음부터 빨간색 광원을 쏘는 게 훨씬 색의 순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RGB, 각 색깔을 구현함으로써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기술입니다. 저희 모델은 오토 키스톤이랑 오토 포커스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토 키스톤 기능은 사다리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반듯한 16:9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고객들이 프로젝터를 사면서 기대하는 점은 사실 영화관 같은 경험입니다. 대화면에 좋은 음식, 좋은 음악, 그것들이 결합된 게 결국 진정한 컨텐츠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밑에 3분의 2 정도가 거의 스피커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프리미어 5와는 기존에 출시된 뮤직 프레임 등과도 연결을 해서 큐심포니 경험을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터치 스탠드 모드일 때 크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스탠드 바닥에 IR 모듈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좌표를 한번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게 IR 카메라입니다. 그 밑에 깔린 그리드를 보면서 터치를 인식을 하고 거기서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합으로 이제 터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컴팩트한 초단 초점의 트리플 레이저를 갖춘 터치까지 되는 제품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프리미어 5밖에 없지 않을까. 2024년 CES 어워드에서 이노베이션 수상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IF 디자인 어워드도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일리 플러스의 인조이 위드 패밀리에 들어가셔서 교육용 게임, 캐주얼 게임, 그리고 이북 컨텐츠 그런 앱들을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한번 터치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OTT 서비스들, TV 플러스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실 때 삼성 헬스 같은 기능도 저희 스마트 TV 기능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바일 미러링 터치까지 지원이 되어서 더욱 풍부한 컨텐츠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집에서 요리할 때가 있는데 태블릿 같은 거 하면 이게 손에 이게 묻어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좀 지저분하게 생각되는데 이건 그냥 바닥에다가 쏜 상태로 보다가 잠깐 멈춰놓고 이제 한 다음에 또 다음 단계 이렇게 본다거나 활용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내고 싶을 때 앰비언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기 무슨 창문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마치 내가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으시다거나 밤에 모닥불 같은 걸 띄워놓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추가된 기능이 커스텀 앰비언트입니다. 내장된 다양한 일종의 위젯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배치를 해가지고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픽 세팅에 저희가 이제 픽처 오프 기능이라고 버튼을 넣어놔서 그 기능을 통해서 간편하게 이제 화면을 꺼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5에 우리 터치락이라는 기능도 있죠? 이렇게 그림을 띄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이 위에서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색칠하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터치락을 걸 수 있습니다. 락을 걸면은 만지더라도 네, 터치가 작동이 안 합니다. 이 벽을 가득 채우는 이제 대화면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공간 속에 들어가는 듯한 경험까지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지향하고자 합니다. 또 투사 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다양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투사 면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저희 프로젝터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3원소 맞아. 색의 3원색. 빛의 3원색. 3원색. RGB면 잠깐만. 빛이야, 색이야. 빛. 빛. 빛으로 갈게요.